1위 갑니다. 네. 주역의 이제 1위요. 네. 1위는요? 네. 아, 민경호가 블랙 전사. 네. 네. 아직도 민경호 의원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있고요. 네. 지금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열심히 블랙 전사들과 이제 블랙 동호회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 너무 신기한 게 어제 제가 어디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블랙 브런치라고 올렸거든요. 나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게 블랙이다. 블랙 브런치, 블랙 티타임이에요. 이거 컵 하나만 주세요. 이거 블랙 블랙 티타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러다가 블랙 라이더라는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 블랙 여기 보세요. 라이더. 네. 종말의 시대, 세상을 구원할 그가 온다 이러면서 이게 전 본 영화는 아니었으나 블랙 라이더를 찾다가 이거 제가 블랙 라이더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제 이 경복궁 주변에 이거는 이제 외국인인데 제가 그분들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네. 이 경복궁 주변에 태극기를 단 청년들이 진짜 자전거를 타고 블랙블랙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 저는 너무 블랙 전사들이네. 예. 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지금 집회만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걸로만은 우리 이 장기전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것에 공감한 사람들이 많고요. 지금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그냥 즐거움. 그냥 그 속에 애국이 있는 거예요. 블랙 라이더. 네, 블랙 라이더들이 아. 나타날 거고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블랙 라이더는 자전거 좋아하는 이분들이 자전거 당이에요. 네. 라이더 파티입니다. 파티가 당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좀 덥긴 해요. 이게 등산하는데 검은 거면 이제 햇볕 딱 받습니다. 근데 네. 등산 모임에 그냥 어차피 가는 등산 나 검은 거 입고 가자. 커플로 검은 거 입자. 그러면 네. 그 검은 무리가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네. 아, 왜 그렇게 검은 옷 입고 어디 가요? 아, 나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블랙 우산 하나 탁 보여주고. 이게 엄청난 홍보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취미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취미랑 우리가 일로 하면 집회도 일로 하잖아요. 네. 지금 청년들도 여러 번 나오다 이제 지치는 거예요. 가끔 지친다는 얘기를 해요. 세상이 해결 기미가 안 벗고 희망 조금씩 뭐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안 잡히고 자꾸 잡아가고 이거 이렇게 근데 멈추고 싶진 않대요. 이제 못 멈추고 순수하고 애국이 왜냐면 이미 멈추는 애들은 다 미래통합당에 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회주의자 열정 없고 어디가 돼? 야 어디가 금줄이야? 썩은 동아줄에 금 발라놓으면 그거 잡는 애들 있거든요. 하태경 줄, 김세현 줄 아직도 잡는 애들이 있어요. 예, 네, 걔네들은 잡으라 그래요. 근데 지금 순수한 청년들이 지금 마음은 불이 일어나고 순수한데 상처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몇 명은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꺾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 멋진 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지고 그 자기네는 나라가 걱정이 되고 이제는 네. 뭐 이재명이냐 누구냐 이거 관심도 없대요.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네. 아 이제 네.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이쪽으로 오기, 예 민주당 지지자들도 오고 오기 있는데요. 이제 신촌에서 이제 집회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도 어른들한테 기대 안 한대요. 어른들 서로 싸우고. 또 뭐 어른들 무시하는 누구 이렇게 연사 나오고 이러면 화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애국심 생긴 거 아닌데 처음에는 사실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애국심도 아니었대요. 이게 뭐지? 이러면 이건 아니잖아 하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갈 세상인데 우리 세대의 일이거든요. 부정됐네. 네. 왜 우리 표가 부정됐네? 아, 우리 표가 부정된 거는 지금의 일이고요. 이런 세상에서 아이는 낳아 뭐하고 결혼은 해서 뭐하고 이 이후에 그 아예 우리에게 이제 우리 유권자의 표가 없어. 우리 다음 세대의 일을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걸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선 바람 불고요. 제가 저한테 얘기해 줘가지고 봤는데요. 진짜 이제 일일이 이 친구들이 사진전을 만들어서 아 좋아요. 네. 무한갤러리 사진전을 곳곳에서 만들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곳곳에서 특히 강남역에서 네. 계속 하고 근데 있어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 글씨체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네. 이게 막 무서운 막 세상 끝났다 이렇게 하면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네. 그 무섭게 다가와서 뭐 하나 뭐 예수천 천국 불신지옥 이런 분들 오면요 저나 믿는데도 이렇게 돼요. 근데 네. 이 젊은이들이 21대 총선 사전 투표지에서 더불어민중당 김부정, 네. 네. 미래통합당 이조자, 위풍당당 정투표, 노동당 김정은, 내로남불당 조오구, 예. 네.
재밌게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투표지 보셨나요? 한 번만 용기를 내봅시다. 네, QR코드에 이제 젊은이들이 이거 신촌에서 이렇게 일어났고요. 빵상자, 삼립빵상자 네. 갖다 놓고요. 네, 그리고 네. 이 비 어웨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깨어나라 이거죠. 아 깨어나라 어웨어 예, 비 넥스트 어머머 그럼 다음도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이 예, 이제 다음도 없다는 예. 거죠. 왜 그때 침묵만 하고 계셨죠? 그렇지. 하, 이건 젊은이들이 이거 진짜 너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저도 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침묵은 방조죄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가위바위보 이벤트도 넣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1등 하면 스타벅스 상품권. 지금 본인들 돈도 없어도 아유, 알바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2등은 우리 저희도 나중에 네. 후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더운 날 부채. 부채. 이거 부채 네. 해주고 참가만 하셔도 마스크. 마스크 증정. 네, 마스크 증정 아, 해주고 네. 네, 이게 너무 인식을 네. 잘해가지고. 네. 얼마나 이들이 블랙 전사입니다. 얼굴 공개할 수 아직 없지만 네 이렇게 이제 플래시몹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몹도 준비하고 플래시몹이 뭔지 모르시는 네. 분을 위해서 우리 예전에 막 이렇게 춤도 추고 함께 거리에서 코스프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조커 얼굴 네. 뭐 해가지고 네. 거리 축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재밌네 막 우리 애도 사진 찍어도 돼요?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부정선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부정선거요? 저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 한번 사진 보시고 가시는 길에 읽어보시고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고생 많아요. 이거 이런 분위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저도 뭐 하기로 했냐면 이거 젬베 좀 배우기로 했어요. 뭐냐면 네. 이제 곳곳에 여러분 이걸로 저도 이거 여러분 지금 네다섯 네. 번 했는데요. 이거는 네. 이거대로 하지만 네. 이걸로만은 안 됩니다. 예. 젬베 치는 사람도 나타나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들 나타나야 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립빵 박스에 또 예. 얼굴을 이게 이제 사진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보면 이제 이제 이젤레 놓고 네. 부정선거의 증거 네. 사진들 이렇게 놓고 네. 그냥 쑥 보면서 네. 어 이랬구나. 시작은 사진만 봐도 네. 딱 알거든요. 시작은 이제 우붕이들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우붕이들도 본인들이 사실 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않던 젊은이들인데 이제 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더 진짜 많은 동참하는 국민 청년 국민들이 네, 모일 수 있도록 삼립빵 상자 네, 이런 것들을 삼립빵 상자 이렇게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 전사들과 블랙 동호회 그리고 네. 이제 부정선거 끝까지 더 많은 분들이 싸워주실 거고요. 정말 전투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넘기지 못한다.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한다고 에이, 하고 절대 있습니다. 못합니다. 네, 네, 네. 김신의 신스틸러 네. 기억 살펴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고 네. 절대 우리 김신의 씨 포기할 거. 네, 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네. 저도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하고요. 끝장냅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곧 이제 저들은 다 결판 납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